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렵게 나와도 잘 보셔야 돼요. 어렵게 나온 이유 보여줄게. 최고는 적이에요. 좋음의 적이에요. 자, the best가 플러스거든요. 근데 얘가 있잖아. 더 그윽의 개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셔야 되냐? 아, 플러스가 곧 마이너스네. 근데 선지를 보시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 다음에 일의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전문가를 뭐다 우리가 모시는 것이 그러니까 스펙이 높은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고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응대하는 것이 불필요하대요. 그 다음 5번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그것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대요. 보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예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만 읽고 답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논리 자체가 다 플러스에서 다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누구에게 플러스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마이너스인지 찾으면 됩니다. 자,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needlessly 쓸모도 없는데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되는 결과를요. 즉 다시 말해서 자꾸 더해요. 특징들을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비싸요. 그리고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치도 굉장히 낮아요. 뭐와 관련해서요? 타겟과 관련해서요. 끝. 자, 그럼 이거는 뭐야? 쓸데없는 것을 덧붙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 아, 쓸모없는데 이걸 자꾸 추가하는구나. 이거예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 in other words, 똑같은 말이 name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EBS 용어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즉, 다시 말해서, giving more with no real justification. giving more. 자꾸 더 주는 거예요. 추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추가하는 것이 no real justification. 그 어떤 뭐다 정당한 이유가 안 돼요. 정당화되지 않아요. other than 뭐뭐를 제외하고 뭐뭐 외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 외에는요. to demonstrate one's own talent. 본인의 능력만 보여줄 뿐이에요. 자, 그러면 talent 보여주는 데는 플러스지만 실제로는 쓸모 1도 없다. 이겁니다. 골드 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프로젝트 팀 멤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되게 typical, 전형적이에요. With a marked professional component라고 했으니까 뭔가 뚜렷한 전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프로젝트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문가는 누가 봐도 증명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광범위한 professional autonomy예요. 끝. 자, 그러면 전문가가 스펙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증명된 어떤 경험도 많고, 거기다가 광범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서 누가요? 전문가가요. 자, 그럼 여기서 누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뭘 하느냐? 자, 뒷문장에 C, A, as B죠. A를 B라고 보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회로 보는 거야. 어떤 기회로 보냐면, to test and enrich their skill set.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뿜뿜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는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죠.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유혹이 생겨요. 뭔가 하겠다는 욕망이 생겨요. In all good faith. 물론 신념은 좋겠지만 어떤 거냐? 골드 플레이팅에 참여해야겠다. 자, 보이세요?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또 나왔죠? To achieve more or higher quality work.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성취하거나 달성하겠다. 그래서 더 more 하고 그 다음에 더 higher 한걸 내가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만족시켜요. 누구를 만족시키냐? 자기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더 베스트한테 효용이 있는 플러스는 바로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자기만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does not add라고 했으니까 그 어떤 가치도 주지 않아요. 누구? 고객한테는. 그래서 고객한테는 그게 좋지 않아요. 얘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리고 동시에 removes 하면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고객의 요청에는 별로 가치가 없으면서 필요한 자원들은 없애버립니다. 프로젝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한 것이 바로 골드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시간 한 10초 드릴 테니까 아닌 것들 한번 소거해 볼까요?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다 한번 소거를 해 볼게요. 자, 해보셨습니까? 1번 가볼까요? 자, 이래서의 완벽을 추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팀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는 말이 없어요. 언급 안 됐죠? 언급 안 된 거는 추론 불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업무의 퀄러티를 증가시켜요. 근데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질을 자꾸 높이느냐? 자신이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퀄러티를 높이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냅두세요. 3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자격이 넘치는 과분한 전문가를 프로젝트에 뭐다 투입을 하면 이것이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3번도 매력적이야. 그래서 와 뭐지? 자, 냅둬요. 4번 갑니다. Responding to the changing needs of clients. 고객의 욕구가 끊임없이 바뀌어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능력을 내가 획득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능력 획득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면 3번하고 2번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때 뭘 보셔야 되냐? 누군지 잘 봐야 돼. 전문가가 본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은 고객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증명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문가의 특징이 overqualified 말고는 없어요. 얘가 무슨 짓을 잘못하는지는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3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봤을 때 헷갈리면 오른쪽에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정보에서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에서 틀린 친구들은 그냥 완전히 틀린 친구들하고 조금 달라요. 3번에서 틀린 친구들은 아, 내가 읽을 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더 포함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찾는 연습을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